똑똑똑 택배입니다. 자, 여기서 쭉 가다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이템을 다 얻어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만 나오는, 아, 여기서만은 아니고 몇개안 나오는 이 포가튼사가를 진행하다가 몇 상자 없는 그런 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사우라비 무기 중에 정말 좋은, 사우라비가 공격을 할 때마다 HP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무기가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 잘 싸워. 아유, 죽었네. 잘 싸운다 하니까 죽었네. 네. 아, 사우라비 장검. 그런 거 아니고, 사우라비의 그 글러브, 장갑. 그러니까 쿄가 지금 끼고 있는 무기가 쿄 전용의 그 불꽃 무기, 불꽃 장갑인데, 그거를 이제 좀 바꿔줄 때가 됐어. 스틱? 근데 보통 사우라비라고 하면은 무기나 막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격투를 하는 그런 애들을 말하는데, 왜, 다른 게임의 아이템들 보면은, 사우라비 장검, 막 그런 게 있을까? 좀 약간 모순되는 무기인 것 같아. 아니면 사우라비가 그냥 만들기만 했다. 그런 설정인가? 사우라비가 원래 백제 무사를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아, 맞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해줬었는데 기억이 났네. 예전에 방송할 때도 한번 그 얘기를 시청자분께서 해줬었는데, 그러네. 그렇군요. 친절한 해석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스피드 웨건. 자, 미스릴 실버 쉴드 나왔고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 무기인데, 여기 상자에서 또 퍼펙트 스킬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심 그게 나오길 바랬는데, 자, 이게 33이고, 똑같네, 성능이 완전. 자, 성능이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데, 좀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좋은, 요런 거를 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남는 하나를, 아, 그래, 우리 여전사가, 우리 연슬이가, 이렇게, 허름한 방패를 끼고 있었네. 이거를 빼고, 좋은 걸 주자. 이렇게 좋은 거를 주고, 이건 양손검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자. 아, 근데 무기도 구리네? 아, 뭐 마땅한 거 없나? 자, 파워블레이드 이거 안 좋으니까 홀리스워드가 차라리 나을. 아, 이런 직업 성향 나이트 무기구나. 아, 좋은 무기 없나? 뭐 뛸만한 거 없나? 좋은 무기가 브로스워드도 별로고. 아, 그래, 글라시아를 차라리 주자. 이게 낫겠다. 자, 글라시아를 연슬이한테 주겠습니다. 글라시아. 아, 글라시아보다는 소울러드 라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파워엑스는 근데 한손용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나도 예전에 동료된 적 있었는데 지레님이 버렸죠. 하하하. 그렇습니다. 남캐는 버립니다. 홀리햄머. 이게 성직자 파티에 있었으면 참 좋은 무기였을 텐데. 벗고. 자, 그리고 힘법사. 맞아, 맞아. 참, 그 캐릭터들 이름을, 아, 그 글러브 이름이 뭐예요? 어떤 글러브요? 아까 저 상자에서 나온다는 그 희귀한 글러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자, 아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여기서 노가다를 하다 보면은 퍼펙트 스킬이라고 하는 장갑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퍼펙트 스킬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우라비한테 껴주면은 사우라비가 공격을 할 때, 물공을 쓸 때마다 상대의 HP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생. 요거요, 요거. 요걸 끼면은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우라비 무기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미지만 봤을 때는 러덕스 소울이라고 하는 무기가 제일 좋은데, 어쨌든 저런 무기가 있습니다. 네, 이대로 가자고? 아이, 그럴 순 없죠. 노가단 꼼수니까. 꼼수를 쓸순 없지.
아,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로드를 했으니까. 소울이면, 아이고, 두번 썼네? 여기서 빨간 스위치. 다크 소울이 최고 아닙니까? 하하하. 다크 소울이다. 왜 캐릭터에 쿄가 있음, 그러게나 말입니다. 패러디 캐릭터입니다, 패러디. 아, 자체 해를.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최종 보스까지 갈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도트? 그런 것도 나름 나쁘지 않게 찍어낸 것 같아. 되게 단순하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층. 여기가 제일 마지막 층이고요. 이 층에서 괴물 잡은 다음에 이 동굴 탈출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쭉쭉 일방통행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미스릴 광산 이벤트가 뜰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하러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새로운 마법을 다 배워야겠네. 저희 장인어른 도구 탓하시던데 하하하. 아, 근데 원빈님 결혼하셨구나. 나 몰랐네. 닉네임을 봤을 때 뭔가 총각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혼을 하셨구나. 아저씨가 돼도 저런 닉네임을 쓰는구나. 네. 아, 거짓말이에요. 아, 역시. 역시 혹시나가 역시나. 이전 투는 그냥 싸우는 것보다 도망치는 게 빠르겠다. 위로 튀자. 잠깐만. 얘는 됐고. 다른 애들을, 아, 거리가 왜 이렇게 잘리냐. 네, 진짜 원빈이면 대반전일 텐데. 아, 그럴 리가. 그럴 리는 진짜 만에 하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그런 분이 본다는 거는 진짜 만에 하나라도, 아니야. 만에 하나면 만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니까 훨씬 더 높아야지. 자, 일단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 사실 원빈은 방콕에서 집에서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고. 실제 말로. 원빈이 아프리카 방송에서 나 원빈이야 야훗 이런 닉네임을 쓸까?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납득이 되네. 이지레님, 지금 캐릭별로 끼고 있는 장비를 한 번씩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아이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명할 만한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 전투 끝난 다음에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네, 모르죠. 원빈도 어릴 때 포사하고 서풍도 했을지. 에이, 설마.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이 브레이브 윈드, 이게 나이트 무기 중에서 제일 무난한 최상급 무기고요. 그 다음에 미스릴 실버 쉴드라고 아까 얻은 거, 이 방패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 라지 쉴드 플러스 3랑 동급인 그런 방패긴 한데, 그, 이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나온 걸 그대로 끼고 있고요. 뭐, 갑옷이랑 반지는 워낙에 평범한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이거 남는 거 있네? 왜안 줬대? 그리고 여전사, 그, 여법사의 무기도, 무기랑 템도 다 그냥 평범한 거고, 그냥 그나마 좀 좋은 게 있다면은, 이 인텔리 넥네이스. 이거랑, 그 다음에 브레슬릿이 플러스 3짜리가 아니고 2짜리라는 거. 그리고, 우리 연습이 아이템은, 글라시아, 뭐, 라지쉴드, 이렇게 평범한 것들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킬 넥네이스. 일단 이 스킬 넥네이스 플러스 2짜리,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고. 나머지 애들도 별로 안 좋은 거. 특히, 명일이. 자, 템 보시면 완전히 이거, 그냥 게임 처음 시작하고 그냥 주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롱보우랑 그 다음에, 요렇게, 뭐야, 이 체인메일 F. 요런 똥템을 끼고 있습니다. 거의 뭐, 게임 딱 시작했을 때 급. 했을 때보다 못한 급. 그리고, 리더 플러스 2짜리, 진사 와이프 소울, 스킬링. 얘는 무난하게 좋죠? 흠냥흠냥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흠냥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목이야. 그리고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좋은 아이템이 더 좋은 갑옷이 있었는데 안 끼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뭐 스톤브레이커, 힐링 넥레이스 이런 것들을 끼고 있습니다. 네, 똥템 캐릭터라서 똥을 들고 있는 건가? 아, 아이템 이거 이거 장비템이에요. 무려 장비템인데 이렇게 직업이 안 맞아서 못 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 근데 맞아요, 보스도 있긴 있어요. 그럴 확률이 있긴 있어요. 진짜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었는데 한 그 레이싱 모델 분도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히어로즈 오브 마이 앤 매직이다 이렇게 실제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볼 수도 있죠, 잘하면. 응, 이 소린 뭐지? 살려줘. 저 사람들을 봐. 주저할 거 없어. 모두 준비됐지? 자, 요렇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제발이라니. 아, 라이트닝 포스. 아, 히마메 열심히 하던 시절에 여자와 네플하곤 했어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여동생이 히마메를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이랑 같이 네프라고 그랬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 여자친구도 히마메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했었고. 자, 보시면 이 녀석의 이름은 오바로크예요. 레벨 11에 HP가 900인 녀석인데 이 친구는 약간의 버그가 있어가지고 공격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잡습니다. 히마메 네프라면 지옥을 맛보죠. 아, 근데 그게 또 잘 아는 사람이랑 하면 재밌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되게 답답하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랑 막 그 보이스톡이라던가 그런 거 해가면서 같이 하면 재밌어요. 오마오시. 이즈레님, 소개팅하기로 한 여자와 오늘 첫 문자를 했는데 8시 49분 이후로 단문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8시 49분? 그러면은 2시간 됐네요? 2시간이라 제가 보기에는 다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톡을 바로바로 안하고 막 그렇게 2시간씩 그니까 막 한 10분, 30분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막 그렇게 2시간, 몇 시간, 막 3시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 기다리게 한다는 거는 관심이 조금 없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놀러와서 못 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죠 일단은.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이어지면은 그럼 그때 이제 놔야죠. 선빵 필승입니다. 먼저 차세요. 아, 먼저 차래. 선빵 필승이라니. 아, 아직 만나기 전이에요. 아, 그러면 그냥 모르네. 그건 모릅니다. 만나봐야 알지. 아니면은 좀 다른 쪽에서 보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샴페인님이 뭔가 좀 약간 과도하게 뭐라 해야 될까, 친밀감을 표현했다? 라던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리를 두는 걸 수도 있고. 물론 뭐 이건 경우의 하나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그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보류를 해봐야 된다 뭐 요런 말이었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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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부터 7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이후에 가면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아래쪽 글라시안 마을 쪽으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레벨 노가다 안 해도 되나 보네요. 네, 됩니다. 네, 레벨 노가다 안 해도 됩니다.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아 근데 레벨 노가다 안 하면서 하려면은 게임에 대해서 웬만한 걸 다 알아야 돼요. 지금 공략집을 보면서 한다던가. 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도 아니야. 어렸을 때 할 때는 노가다 겁나 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 할 때는 노가다를 진짜 아우. 아 천사의 제국? 근데 그 천사의 제국 있잖아요 그거. 예전 같았으면 했겠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똥게임을 좀 많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재미없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파렌 스토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몇 번 해봤는데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방송 어떠십니까? 발더스 게이트는 해야죠. 언젠가. 네, 히마메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6시간 반에서 6시간, 아 7시간 사이에 오면은 이 드워프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때 안 오면 없거든요. 이 친구를 못 만나면은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 쭉 올라가 보면은 우악! 붉은 용이다! 으잇! 도저히 안 되겠어! 도망치자! 젠장 저렇게 클 줄이야! 라고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자,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한테 말을 걸고 가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으, 도와주시죠. 무슨 일입니까? 용에 당하셨습니까? 용이라고요? 차라리 그 편에 낫겠군요. 저기 있는 붉은 용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가짜용? 케라덕스가 만들어온 모형입니다. 저 용으로 외부에 출입을 받고 우리를 이용해서 미스릴 원석을 불법으로 구훅. 어서 치료를. 저보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 동료들을 이렇게 자기 동료들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포가튼사가 오랜만에 해보다 보니까 감을 잃어가지고 원래 그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이 미스릴 광산 이벤트 하고 그 다음에 라사야 띄운 다음에 하는 건데 아 잘못했네. 이런 가짜를 세워놓다니 들어가 봐야겠어. 왠지 겁나는데 라고 하고요. 자 생각해보니까 라사야 이벤트는 물 건너갔네. 라사야가 그 도장을 점령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는 제꼈네. 아 여기 보스가 목소리가 좋았다고요? 희맘의 캠페인 점수 높게 나오려면 빨리 깨야 하나요? 아니면 뭐 광산을 다 먹어야 하나요? 그 딱 클리어 하시면은 점수 목록에 이 점수는 몇 저 점수는 몇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일단 한번 그 치트키를 쳐가지고 넘기신 다음에 거기서 보신 다음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노리시면 되겠죠? 아 네 라사야는 원래 못 얻는데 라사야랑 싸우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하겠네요. 자 쿼터 스태프 일단 함정을 좀 밟았으니까 회복 좀 하겠습니다. 아 이런 자 회복을 하다가도 이렇게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야영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죠. 윈드커리버 아 근데 소개팅이라니 좋겠다. 제가 그 소개라던가 그런 식의 만남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우리 시청자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뭔가 첫 해의 시작을 아니 첫 해가 아니잖아 2017년의 첫 달의 시작을 이런 기분 좋은 소식으로 좋네요. 자 체인메일 M 이즈레님은 이제 면식이 있는 분과 친하게 지내셔야죠. 저야 뭐 항상 그렇죠. 저는 뭐 항상 제가 친한 분들한테 잘해드리죠. 네 첫 해라고 잘못 말했네요. 아 나이가 30초반이 되어가니까 소개팅 말고는 만나기가 힘드네요. 부디 그 만남 되게 좋게 잘 이뤄져가지고 연애 되게 이쁘게 하시다가 결혼까지 꼬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시면은 꼭 제 방에서 이지레님 저 잘됐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후일담이 궁금하니까. 네 제돌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그 텐타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외에 다른 모든 분들도 올해에는 꼭
뭐 짝사랑 하시는 분 있었으면은 그 짝사랑 이뤄지시고, 그 다음에 뭐 딱히 만남이 없었던 분들도 부디 좋은 만남 가지고 좋은 연인 찾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레이트 메일, 비싼 거 나왔어. 이거 마을 가서 팔아야겠다. 자, 비싼 아이템은 다 챙겨주겠어. 지레님도 꼭 잘 되길 빌고 있습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일단 말은 겁나 감사합니다. 네, 사귀게 된다면 통 큰 후원 한번 하겠습니다. 하하하. 연어 초밥에 맥주? 하하하. 네, 그런 건 됐으니까, 그런 건 괜찮으니까 부디 잘 되시기나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아재개그. 아 근데 아재개그도 진짜 재밌는 아재개그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재개그를 딱 들었을 때 피식 아니면 풋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재개그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좋은 아재개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다 아재개그라고 나쁜 건 아니고 재밌는 아재개그를 해야지. 어제 공포게임보다 깜놀했어요. 오늘은 안 하실 거죠? 네, 오늘은 공포게임 안 해요. 어제 엔딩 봤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다른 거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봐두는 공포게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가할 때 해야죠. 네, 흑 누나가 울면 흑흑 이런 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바로 그 상대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세이브하고 올라와 보겠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들 일을 해라 일을. 게라덕스님께서 요새 생산량이 적다고 불만이 크시다. 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라고 이 건방진 놈이. 생산량을 채울 때까지 휴식이란 있을 수 없다. 모두 일을 해 일을. 저 저럴 수가. 용서할 수 없다. 뭐야, 니놈들은 누구냐. 너희들 징벌할 사람들이지. 흐흥, 제법 건방지게 우는군. 니놈들이 누구건 우리의 일을 안 이상 살려 돌려보낼 수 없다. 얘들아, 여긴 저희에게 맡기고 여러분 여길 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깡패들, 산적들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산적들은 왜 동굴 안에 있는 걸까? 아, 네. 그 재방송 뭔가 주무시면서 놓치신 거라던가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지난 방송들은 다시 보기를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즈랭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디 진짜 마음에 드는 그런 분을 만났을 때 그런 개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연애 초반 한 연애하고 적어도 한 세 달? 그 정도까지는 저도 안 합니다.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저조차도 진짜로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히로인의 이름은 뭔가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여주인공의 이름은 자라나라 머리머리입니다. 아주 이름이 이쁘죠? 누가 지었는지 정말 이름을 참 잘 지었어. 자, 윈드커리버를 여기다가 콩깍지면 그때 하세요. 그래야죠. 머리 세트인가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친구 이름이 탈모가 생길 것 같은 이름이네요. 왜요?
탈모를 피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름 아닌가요? 아니 저런 개그가 난무하고 있다니. 자, 아래층의 갱도는 길을 몰라서 절대 통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여기가 은근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알고 나면은, 한번 겪어보면은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 이 맵에서는 아이템을 다 얻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가끔가다 대박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하면 아이템 좋은 걸로 다 챙겨주는 게 네, 굉장히 좋고요. 상자는 전부 다 까야 합니다. 아, 좋은 거 낫죠? 인텔리 넥넥스 겁나 좋은 건데 문제는 낄 수 있는 캐릭터가 더 이상 없어. 뭐 이거는 부서지지도 않는데 예비용으로 갖고 다닐 수도 없고 할 게 없어. 마을 가서 팔아야겠다 저거. 자, 이렇게 발판을 나가면서 전진을 하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약간의 그 이 게임상의 미니게임. 파워 글러브 필요 없고요. 쓸데없는 아이템이고. 이게 진짜 제가 이 부분을 처음 할 때 여기서 대체 몇 번이나 죽었는지 생각도 안 나네요. 하도 죽어가지고. 놓고 여기다 놓고 오케이. 리더 아머 플러스 2. 아, 이것도 만약에 우리 쿄가 저기 없었으면은 저거를 좋다고 꼈을 텐데. 아, F8이요? 아, 그 정도는 쉬워요. 그 정도는 껌이죠. 자, 클로우 플러스 3 필요 없고요. 원래 어렸을 때는 이 상태로 했었는데 이제는 좀 손이 굳어서 그래서 안 되는 것 뿐이지. 파이크 필요 없고요. 아. 괜찮아, 괜찮아. 세목 있어, 세목. 괜찮아. 아직 목숨 많어. 홀리엠 뭐 필요 없고요. 오케이. 좋죠? 아, 근데 겁나 빠르다. 오랜만에 이걸로 해보니까 빠르긴 빠르다 진짜. 아, 이런. 어우, 어렵다 확실히. 어릴 땐 이 속도로 연습했었는데 나이 들고 하려니까 안 되긴 하네요 확실히. 스몰 쉴드 버리고요. 여기서 왼쪽 길에는 상자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가면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나온 상자들이 좋은 상자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건져야 하는데 안 나온다. 망했다. 아, 자, 안돼. 한복밖에 없다. 자, 천천히 합시다 우리. 목숨이 딱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게임 오버 당하고 다시 하는 건 좀, 깜짝이야. 좀 그러니까. 자, 달핀 슈즈 이거 좋죠. 달핀 슈즈는 보자, 우리 여주인공한테 쓸데없는 자리를 하나 빼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아, 죽었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면 좀 그렇죠. 네, 아, 달핀 슈즈는 그냥 캐릭당 하나씩 껴주는 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다 껴주면은 이동력이 플러스 하나씩 늘어나니까 저게 좋아요. 근데 그 밖에 딱히 낄만한 템이 없는 것도 있고 자꾸 달핀 슈즈가 달키 슈즈로 보여. 아, 그럴 수가.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딱히 못 건지고 결국에는 거의 다 왔죠. 아, 슬프다. 자, 좋은 거 하나쯤은 나오길 바랬는데 여기가 되게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랜덤하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좋은 걸못 건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겠네요. 스몰 쉴드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킬 캐릭터가 이런 애밖에 없네. 스레님 오늘 얼굴 안 보여주시나요? 아, 오늘은 제가 씻는 날이 아니라서 제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씻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농담이고요.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원래 캠핑을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밖에 안 해요. 아, 맞다. 인텔리 넥레이스가 나오긴 나왔지. 근데 낄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문제지. 자, 어쨌든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캠방을 할까 싶은 그런 날은 공포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이런 게임을 할 때는 딱히 필요 없으니까 잘안 키는 편이에요. 이런 약간 그 표정이 필요 없는 게임. 어우, 컴파지트 롱보우, 어우, 웹폰 포션 전, 잠긴 거 따고, 자, 쉴드링, 별로 안 좋은 아이템이고요. 아, 물을 아끼네, 에코즈레님. 물을 아끼다니. 아, 맞다, 13일이 이번에 금요일이라고 공포게임 하래 했었지? 그러네, 내일 모레네? 아, 내일 모레 공포게임이라.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근데 고정 게임 하는데 게임이 필요한가? 아, 캠이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안 껴요. 그래서 공포 게임이라던가 그런 거할 때만 켜요. 자, 요건 고정 아이템이니까 딱히 세이브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레리 잔느의 목걸이를 얻어주면 됩니다.